고추바사삭 먹을까? 바사삭하진 않은데 정말로 맛있대. 칼칼한 고추에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느낌 너무 깔끔하네.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짬, 고추바사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꿀키님이랑 소프님이랑 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굽내서 볼케이노 엄청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굽내는 고추바사삭이지!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오늘 드디어 먹어봅니다. 첫 경험이에요. 이래서 고추바사삭 하는구나. 야. 와, 신기하다. 엄청 깔끔한데 살짝 칼칼한 고추향이 나면서 깔끔, 개운, 약간 그 고추향 풍미가 막 소스랑 먹어보자. 고블링 소스, 마블링 소스. 그래서 마고 마 소스 조합. 마요네즈와 스리라차 칠리 소스. 마요네즈에 할라피뇨 이런 게 들어갔네. 마요네즈 베이스에 매콤한 맛을 뭘로 냈냐? 할라피뇨 같은 거냐?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먹는 스리라차냐? 이런 걸로 나뉘었네요. 그리고 마그마는 한국적인 매운맛. 둘 다 잘 어울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블링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고추에 할라피뇨 향이 더해지니까 약간 막 청양고추랑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리라차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추향을 살짝 완화시켜주는 느낌? 아, 그만한 닭다리로 가죠.
맛있네. 이게 마그마 소스가 역시 소스가 엄청 강렬해서 그런지 얘랑 찍어 먹으면 그냥 볼케이노가 돼요. 저는 얘를 추가해서 시킨 거거든요. 시키는 거 약간 좀 됐나? 뭔가 그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근데 매운 거는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요? 콜라를 먹고 먹어볼까? 아까 여은이랑 글씨 쓰기 연습하다가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냥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란. 계란이 좀 더 뭐 탱글탱글한 것 같은 느낌이네. 맛있어요. 마그마를.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추바사삭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 치킨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